아니야. 목탁? 이거 뭐야 뭐야? 원래 불교 신자세요? 아니요, 저는 불교는 아니고 이제 기독교인데. 저도 네. 처음 사봤어요.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독교 신자인데 네. 약간 절에 가서 목탁을 사오면은 다른 가수 굿즈 사온 느낌이 약간. 아 굿즈. 과연 내가. 이게... 아하 불교 굿즈. 그러니까 과연 아. 내가 아, 이걸 사도 굿즈. 되는가. 아, 괜찮아요. 어. 예. 실제로 올 초에 조금 마음 다스릴 일이 조금 있었어가지고 딱 소리가. 굉장히 딱 이렇게 차분하게 해주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저거 그냥 바로 사왔어요. 좋네. 뭐 그런 느낌. 오! 피처링 불러주네. 좋아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집 고양이들이 소리에 또 민감하거든요. 좋은 건 또 반응을 해줘요. 속세 떠날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 아, 아이고. 야, 이제 몇 년 만이야. 오랜만이죠. 진짜, 진짜 오랜만이야. 야, 잔이야, 잔이야, 잔이야. 예, 기억나? 잔이. 어, 그래, 그래, 맞아. 오랜만이네. 오우 알았어 왜 잘 됐어 안아줄래 잘 잤어 아이고 아이고 잤어요 온몸으로 교감하시네 잤어요 오호 저렇게 안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랬죠 잔이랑 워리 같은 경우는 우리 몇 년 전에 뵀었고 인사를 드렸었고 그 후에 새로 온 친구는 쿠키 회색 쿠키고요 그 친구 약간 좀 애교가 굉장히 많고 되게 사랑스러워요 네. 또 한 마리는 복이라는 친구예요 2년 전 여름에 이 친구를 집 앞에서 만나게 됐어요 눈을 못 떴어요 눈을 못 뜨고 피를 계속 흘리고 있었어요 양쪽 눈에서 일단 살리자라는 마음에 그 친구를 데리고 제가 병원에 갔고 참 다행히도 병원에 입원시키고 점차 나아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중간중간 저 까먹지 말라고 처음 만났을 때 입었던 옷이랑 향수도 뿌려갖고 매 주마다 가서 아이고. 장난감 주고 막 그랬는데 그게 좀 어느 정도는 좀 통하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 어이씨 10시 반이야 잔이야 운동하자 운동하자 지금 2층 그때 없었어요. 와, 4년 전에는 없었어. 와, 역시 짐승들은 이런 체육관이 있구나. 아, 그래, 이때는 소박했어. 근데 내가 저걸 사고 나서 1년 365일 뭐 이렇게 쳤을 때 일요일 빼고는 다 한 번씩 했었어요. 매일마다 1년 반, 2년을 계속 저걸 했던 것 같아요. 뭐가 아유 또 아유 야야 그냥 막 뻗네 아유 아유 저렇게 오픈돌이야 정말 좋아 좋아 아유 세상에 오픈돌이야 OPM은 이게 다 단추 아니고 똑딱이로 돼 있죠 오 맞아요 그쵸 네. 언제 어디서든 딱 아, 어디서든 그냥 바로 할 수 있게 혹시 오늘도 아유 오늘도 어디서든 저희 이제 티어도 이제 찢을 수는 있죠.